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제 오후에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앞에 그 사마리아 사람, 특별히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온 내용을 제가 오후에 잠깐 전했었는데, 제가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을 이렇게 보면은 이 제가 주일날 제가 설교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를 보기는 보지만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뭘 알지 못하냐?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22절에 저희가 나눴었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2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참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모든 것. 그런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누가 이렇든 누가 뭐라 그러든 누가 좋은 얘기라든 누가 안 좋은 얘기라든 어떤 얘기라든지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부모보다 더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애들 키워보다 보니까 뭐이 사람 저 사람 선생님이 많잖아요. 뭐 근데요, 애에 대해서 또 장점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부족한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아, 이 부분 이 사람은 이거는 보는데 이거는 보지 못하는구나. 또 이거는 보는데 이거는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요? 어떤 선생도 부모보다 더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랑 비슷하죠. 가끔 이렇게 뭐 교회에서도 부흥사가 와서 말씀 전하지만 그 교회의 가장 사정을 잘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부흥사가 열심히 뭐 한다고 해도 그 성도들의 사정을 담임 목사만큼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장차 내년에 이제 1년 6개월 이제 대선이 딱 이제 1년 6개월 남았다 그러죠. 내년에 여러분 누가 될지 지금 알아요? 예? 네? 알아요? 몰라요. 전혀 예측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누구인지 딱 안다고 해봐요. 네?
뭐 엄청나겠죠. 여러분, 어제 제가 나눈 것 중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25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이까?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이까? 근데 물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 교사. 율법을 잘 아는 자죠. 근데 이 사람 2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자기를 뭐하게 보이려고요? 옳게 보이려고. 보이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의 부족함을 알고 있어요. 부족함을 알고 있어요.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또 3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율법교사의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알기는 알지만 그 율법대로 정말 순종하고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은 누가 찾아오잖아요. 누가 찾아오면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죠.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런 것과 똑같죠. 우리는 못 모르고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는 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는데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죠. 마르다가 언니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지금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좀 동생 좀 나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하는데, 41절 예수님이 마르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지금 잘 보세요. 문제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왔으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지금 우리가 이걸 보통 일반적으로 설교 들을 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에만 집중하시고 이렇게 많이 설교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 먼저입니다. 뭐 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그렇죠? 아마 저도 그렇게 많이 설교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쭉 연결을 제가 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 연결을 시켜서 보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똑같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한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십니까? 율법 교사가 똑같이 율법을 알기는 아는데 그는 알기만 알지 실제로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지는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면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내가 경험하지는 않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아는데 내가 살면서 그것을 겪어봤냐 그러면 겪지를 않은 거예요. 겪어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 여러분, 마르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뭐가 사라져야 돼? 염려가 사라져야 돼. 근심이 사라져야 돼. 여전히 그 속에는 뭐가 있어? 염려와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번에 10장에서 70인을 전도하게 내보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 보세요. 10장 5절 찾아보세요. 70인을 전도하면서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 예수님이 전도하게 하는 그 전도는 뭐예요? 뭐 할지어다? 평안을. 여러분이 정말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어때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뒤에 보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평안하라고 전도하러 다녔는데 제자 그 70인들이 나가서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했는데 뭐가 떠나가요? 귀신들이 떠나가. 귀신들이 떠나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 뭐예요? 마귀 역사, 귀신 역사는 뭐예요?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잘 보세요.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해. 그 안에 평안함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염려하고 기도해놓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요즘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맡기라. 믿으십니까? 제가 요즘에 이렇게 자녀 문제 때문에 저한테 오면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모가 다 집어치고 기도만 전념을 해서 자식의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제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요,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요, 제 속으로요, 교회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잖아요. 필요한 게 있어서, 야,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야. 목사로서요, 야, 이거 뭐, 뭐 헌금이 나올까? 이거 사람들이 이거 뭐 헌금하자 그러면은, 헌금할까? 막,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야, 이거 교회 뭐 필요한 거 있는데 이거 뭐 이제 사야 돼. 또 지난주에 우리가 뭐 필요한 거 뭐 주방용품도 막 사야 되는데 그럼 이거 또 사람들 헌금하자고 하면 인간적으로는 어때요? 막 그 저는요, 막 그런 뭐 부탁하고 이런 걸 잘 못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저도 지금까지 뭐 큰 교회만 있어 왔기 때문에 뭐 그런 별로 없잖아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염려가 있어요. 사람들이 괜히 미안한 거. 근데요, 믿음으로 그냥 여러분 헌금합시다, 헌금합시다 하면요, 오늘 보니까 이번 주 보니까 사람들 막 헌금해, 헌금해. 그냥 뭐야? 내가 염려하고 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하자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일날도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했더니 양문호 형제가 주일날 목사님 오늘 빠져서 죄송합니다. 오늘 피곤해서 못 가는데 목적 헌금 해도 됩니까? 되지. 교회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23만 원을 딱 입금했더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나 저 자신이 좀 창피했어. 그 말 듣고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있었나.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감동 주시면은 선포해야 되는데 헌금 안 나오면 어떡하지? 미안한 것 같아. 그냥 내가 너무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해가십니까? 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금하지 누가 뭐 얼마 헌금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근데 나는 걱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 자신도 뭐예요? 마르다처럼 하나님께 뭐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믿으라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하나님 능력 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기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도 막상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뭐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요. 요즘에 그래. 나도 믿음이 없구나. 나도 믿음이 부족.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현장에 닥치면 나도 믿음이 부족하고 이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가끔 이런 걸 똑같이 우리가 태신자 전도 이제 막 가족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야 이거 정말 될까? 이런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들잖아요. 야 이거 기도 정말 근데요 기도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오면은요 놀래요 안 놀래요? 정말 기도하니까 되네. 우리가요 그만큼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집에 왔으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집에 왔다. 여러분 그 집에 뭐 불가능한 거 있겠어요? 예를 들면 집안에 누가 죽은 자가 있어도 예수님만 오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여러분 집안에 막 마귀가 역사해도 예수님만 그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마귀 역사 다 떠나가. 누가 병든 자가 있어. 예수님만 찾아오면 어떻게 돼 다. 모든 게 다 해결돼. 근데 지금 마리아가 지금 그걸 알아요 몰라요? 마르다가. 몰라 그냥 대접하는 것만 신경 쓰고 있다 이거예요. 대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 오면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가셨다. 여러분 집에 모든 문제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해결돼요. 뭐 재정 문제 다 해결되죠. 뭐 병든 거 돈으로 안 되는 거 다 어때요? 예수님만 오시면 어때요? 다 해결돼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맞아. 우리 교회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다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돼. 근데 우리는 뭐 여전히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해결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저도 이게 무슨 제 힘으로 뭐 이렇게 문제를 만져도 안 되면 전문가를 불러요. 제가 오늘 뭐 수도 뭐 하다가 변기에 수도가 새가지고 제가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장비를 수도가 계속 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업자를 불렀죠. 보니까 그분이 장비 가지고 몇 개 하더니 막 가더니요 다 해결해 버렸어. 그 전문가 불러놓고요 안 되면 어떡하지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막 에어컨에서 막 곰팡이 냄새가 나. 이거 어떡하지? 전문가 업체 불러가지고 싹 분해해서 싹 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돼요 안 돼요? 싹 되잖아 싹 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들 수준에 우리가 안 되는 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은 뭐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뭐하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교사, 율법을 알기는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실제로 행하는 건 없어. 예수님 보니까 뭐야? 너는 알기는 엄청 많이 하는데 행하지는 않는구나. 그것도 가짜 믿음이죠. 가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요. 요즘에 제가 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지. 막 낮에는 막 아침에는 기도회 인도하죠. 또 새벽에는 막 제가 인도하죠. 막 서로 막 기도회 인도하고 또 막 왔다 갔다 이제 같이 설교하고 막 그러니까요. 요즘에 물어봐요. 하나님이 어떤 감동 주냐고. 만나면 인사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냐고. 그러면 막 서로 이야기를 해요. 이런 감동을 준다. 저런 감동.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감동에 순종하시라고요. 성령의 감동에. 여러분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증거가 문제에서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누가 이 말하면 거기에 휘둘려. 누가 저 말하면 거기에 어때요? 휘둘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다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 우리도 지금 마르다처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뭐예요? 우리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때요? 여전히 많은 일로 근심하고 혹자도 간단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42절 마지막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거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빼앗기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뭐예요? 빼앗기면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몸 관리 열심히 했어, 운동도 했어. 근데 아프면 소용 있어요? 소용 없죠. 헬스하다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뭐 허리 나간다든지 뭐 근육 나가봐요. 그 소용 있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운동 안 하는 게. 돈 벌려고 너무 했다가 몸 다 상해봐요. 이런 마귀 역사가 뭐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빼앗겨. 국회의원 됐는데 감옥 가. 이해 가십니까? 건강관리 열심히 했는데 아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아니. 다 뭐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죠. 이런 마귀 역사가 뭐예요? 여러분의 좋은 것을 다 뭐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물질 빼앗죠. 제가 좀 잘 보세요. 마귀 역사 보니까 첫 번째가 물질이래요. 물질. 건강. 시간. 시간. 죽어라 했는데 다 아무것도 안 돼. 시간. 또 에너지. 기운 다 빼가. 또 뭐야? 생각. 혼을 빼죠.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 당해보세요. 그냥 거기에 시간 다 뺏겨버리죠. 그냥 정신을 빼앗겨버리죠. 마귀 역사가 뭐예요? 다 빼앗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을 뭐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마귀 역사나 마귀 역사 있는 사람 치고 할렐루야 평안한 사람 있어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막 공포와 맨날 큰일 났다 그러죠. 맨날 안 된다 그러죠. 할 수 없다 그러죠. 뭐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에 연결되는 거 이제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봐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를 모르는. 지금 마르다는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냐. 손님 대접하는 거에만 신경 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뒤에 또 나오죠. 나사로가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3일이나 지났는데 예수님 일부러 늦게 왔잖아. 그것도 일부러 늦게 왔는데 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다 끝났잖아요. 이미 장례식 다 했어요. 끝났을 때 뭐하러 오셨어요? 더 올라오면 더 일찍 왔어야죠.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물론 죽어서 천국은 가죠. 근데 뭐라 그래?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 시체가 나오죠. 예수님은 그 죽은 시체가 나올 거에 대해서는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다. 전혀 알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오늘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기도해서 여러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에 여러분 목숨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기도에 목숨 것을. 하나님 말씀에 목숨 것을. 그러면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목숨 걸었더니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 내가 말씀에 목숨 걸었더니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목숨 걸었더니 과거에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빼앗겼는데 이제는 오히려 옛날에 빼앗긴 거 다 되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어떤지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걱정과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하고 하나님 우리가 빼앗기고 있다면 하나님이신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을 가져가 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지며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지며 나의 모든 하는 일에 주님의 평안함이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서 주님이 감당하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